늘 실천하면 좋을 여덟 가지. 저의 좌우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,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릴게요. 우울증을 예방하는, 소진을 예방하는 면역력 식재가 되겠습니다. 꾸준한 운동 습관 당연한 일이고, 균형 잡힌 식사 습관 당연한 일이고, 요거 세 번째, 요거를 이제, 냉장고에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두세요. 이게 누구, 온 가족이 이 건강을 지내려면 가족 간에 적절하게 가사의 분담이 되어야 된다. 요건 은퇴자의 얘기고, 그 다음에 5번, 지나친 보람,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!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쳐요. 너무 기하지 말아라. 너무. 그 다음에 6시간 이상은 꼭 자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를 받았으면 치료받아라. 상담받아라. 신경정신과 전문의. 그 다음에 오늘 수고한 자신에게 상주기. 오늘 제가 방학 때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전국의 선생님들 몇백 분과 하고 노력했잖아요. 그럼 오늘 점심은 저에게 최고의 점심을, 대접하는 걸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왜? 내가 나를 상을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상을 주느냐고. 예. 그죠? 예. 뭘 먹니? 아이, 들켰잖아. 막걸리지, 뭐. 아, 장어는 몸에 좋고. 아, 석촌원수. 아이고, 장어도 좋고. 근데, 이 마음의 면역력은 장어로 생기는 게 아니고, 막걸리로 생깁니다. 아이고, 재밌다. 예, 면역력 향상하는 기타.